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26만 평을 SK반도체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죠. 그리고 SK회사와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SPC 회사를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4개의 펩 공장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를 할 수 있는 소부장 단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오늘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정확한 지도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지도를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또 그 공신력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126만 평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도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 용인 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SK반도체는 아마 도로 교통 문제로 심각한 체증 현상이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교통의 체증이 너무 심각하게 내일서부터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용인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국지도 17호선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나가면은 1.85km를 지금 현재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금년 지금 봄서부터 이제 며칠 후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아마 저희 생각은 4차선도 모자라고요, 6차선 이상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용인시와 원삼 SK 하이닉스에서는 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바로 곧바로 공사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여기에 1800세대의 공동주택이라고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새 블록이 있고요. 그 옆에 여기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것이 이주자 택지가 되겠습니다. 72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근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금 펜스를 쳐놓고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이 산업단지는 그 높은 산을 전부 지금 대규모적인 토목공사를 하면서 산을 까 내려가가지고 거의 지금, 물론 높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하느라고 이쪽이 지금 각종 그런 트랙터라든지 또는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토목공사는 2024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서 여기 지금 손가락이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1기 펩 공장이 2025년 3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인원이 거의 지금 15,000명 내외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15,0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주변에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바로 직주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와 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여기에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은 앞으로 이쪽 주변에 현장 근로자라고 하는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용인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상생을 하면서 서로
TF팀을 만들어서 상생협력 그런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 상생협력 그 시설은 뭐냐면은 근로자들의 기숙사 또는 숙소, 식당, 그리고 대규모적인 주차장을 한 5군데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빨간 선이 보입니다. 왼쪽에 이 빨간 선은 여기서 한 1.5km 정도만 가면은 바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원삼 IC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삼 IC에서 나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여 밑에 부분에 빨간 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빨간 선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이쪽 지하차도로 선이 나와 있네요. 여기 지하차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쪽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내야 돈이 될 것이냐? 그게 가장 관심이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문,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데가 남문. 여기 아까 1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보게 원삼로 쪽이 북문입니다. 그래서 동서, 남, 북, 그리고 정문. 이런 주변 지역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이런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원삼 SK의 가장 최유용 원칙에 입각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과연 돈이 들 것이고 우리가 투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남문 쪽으로 가면은 안성 쪽입니다. 이 안성 쪽에 여기 알다시피 가스 공급 설비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 변전소, 첨단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그 처리 시설, 배수지.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중릉리 부근인데. 제가 하나의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쪽 부근에도 대규모적인 그러한 숙소라든지 근로자들의 또는 산업종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이 프로젝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다가 아무런 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맥을 알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어느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쪽 주변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밑에 하단에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 성투를 알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낌없는 성원과 또 성공적인 투자로 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